안녕하세요. 피부 고민 상담소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입니다. 여드름의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흔히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더라, 밀가루 음식이 여드름에 좋지 않다더라 등 여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처럼 여드름과 음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드름과 음식에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과 특정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사들 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과 관련된 연구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근 논문에 근거해서 밝혀진 부분은 일부 음식에서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물이라고 알려진 것은 첫 번째가 당지수가 높은 음식, 뭐 초콜릿이나 아니면 설탕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유도되는데 그때 나오는 물질들이 여드름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나 유제품과 같은 것도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논문이 몇 개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들 음식을 먹고 여드름이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여드름이 심할 때는 이들 음식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여드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기름진 음식이 또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고기 먹을 때 기름 많잖아요. 근데 소는 실제로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는다고 기름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당지수가 높은 음식,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유제품은 조금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은 뭐 당연히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 주범 중에 하나죠. 실제로 뭐 여드름과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은 여드름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술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만 조금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과음을 하시면 당연히 다음날 여드름은 나빠지게 됩니다. 사실 여드름은 우리 호르몬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빠지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드름이나 피부 질환 같은 거에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줄이고 잠 잘 자고 균형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드름과 음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